안녕하세요. 이런 배추 보셨나요? 어떤 배추냐고요? 배추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포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방울방울 포기가 달렸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모종 한 포기에서 이렇게 한 개가 포기가 형성이 돼서 결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요. 안에는 포기가 없고요. 없죠? 여기 봅시다. 이렇게 생겼고 또 여기도 결구가 생겼는데요. 이 포기를 또 딱 뒤로 제껴볼게요. 이렇게 제끼면 자 보세요. 여기에도 포기 하나 생겼고요. 여기도 생겼고요. 여기도 생겼고요.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이것도기예요. 이것도 생겼죠? 또 밑에 여기도 생겼어요. 여기도 생겼고요. 자, 또 여기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 생겼죠? 요 안에 여기가 또 생겼어요. 여기가 생겼죠? 이 포기를 딱 제끼고 보면 이리 돌아보세요.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고요. 또 요 밑에 돌아가 보면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도 생겨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배추잎 뒤에 숨어서 포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배추가 이렇게 방울방울 포기가 10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방울 다다기 양배추는 보았어도 일반 배추에서 이렇게 방울방울 결구가 맺혀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 27년째 텃밭 농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방울방울 달려있는 배추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울방울 생기는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식을, 모종을 정식해놓고 나서 여름에 아주 고온기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이 배추가 모종이 스트레스를 너무 재배 과정에서 많이 받았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좁나방이라든지 파밤나방이라든지 담배나방 등이 생장점을 가운데를 그냥 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품종적인 특성으로 저희는 지금 이게 항암 배추입니다. 이 항암 배추를 육종한 데 있어서는 어떻게 육종을 하냐면 일반적인 배추에다가 항암 성분을 넣어가지고 육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속이 잘 안 차는 옛날 반결구 배추에다가 이 항암 성분을 넣어가지고 배추를 접목을 한답니다. 옛날 반결구성 배추에다가 항암 배추를 접목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품종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든 간에 고온의 피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파밤나방이라든지 좁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장점을 갉아먹어가지고 가운데를 딱 파먹어버려요. 그래서 가운데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입고 나면은 어디가 생기냐면 바로 이 잎줄기 하나하나 있죠. 잎줄기 밑에 겨드랑이에서 바로 나오는 그러한 그 싹이 있어요. 그것 보고 애가라고 한답니다. 근데 정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생장점 가운데에서 올라와서 하나의 결구를 이룬 것이 정아고, 애가라는 것은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정상적인 가운데점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이제 가운데점이 없어지니까 배추 이 애들이 아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이 싹을 나오게 하냐면은 이 배추 밑둥아리 이 겨드랑이 밑에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이 생장점이 나오는 것을 애가라고 하는데 이 애가가 배추 줄기 하나마다 곁에서 겨드랑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 배추가 결구가 되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가 커서 결구가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이렇게 큰 배추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배추가 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배추는 아무런 식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키우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은
쌈 배추로. 그래서 쌈 배추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수확 무렵에 이렇게 쌈 배추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쌈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간에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러한 배추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